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드로잉 하시면서 알고 있으면 정말 좋은 꿀팁 6가지를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두면 좋은 꿀팁은 외곽선에 포인트를 주는 방법이에요. 많은 초보분들이 외곽선을 그으실 때 그냥 강약 없이 일직선으로 쭉 그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조금 더 포인트 되는 부분을 강조해 주신다면 조금 더 멋진 드로잉 그리실 수 있어요. 그럼 어디에 포인트를 주어야 하느냐,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이렇게 꺾이는 부분입니다. 곡선이더라도 조금 더 커브가 가파르게 이렇게 꺾이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이라든지 가파르게 꺾이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진하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외곽 라인이 포인트만 잘 살게 되면서 강약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외곽 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림의 형태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외곽 라인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초급자와 중급자로 나뉘기도 합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외곽선 그으실 때는 강약 있게 포인트를 주시고요. 어디에 포인트를 주냐면 꺾이는 부분에 이렇게 포인트를 주어서 조금 더 강하게 선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점과 점을 선으로 이렇게 이어줄 때 선을 잘 그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점 하나를 A라고 놓고 또 나머지 점을 B라고 정했을 때 A점부터 B지점까지 될 수 있으면 일직선으로 그어야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그으면 더 똑바르게 그을 수 있는지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V자를 내 시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초보분들은 시선이 이렇게 됩니다. 점점 이런 식으로 옮겨가요. 그렇기 때문에 선이 한 곳으로 이렇게 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휘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때 어떻게 시선을 두시냐면 A에 잠깐 시선을 두시고 그 다음에 바로 B점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A점에서 시작할 때만 잠깐 A점에 시선 두시고 B점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줍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똑바른 선 그으실 수 있어요. 이것도 정말 꿀팁이니까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형태를 잡을 때 사용하면 정말 좋은 꿀팁인데요. 바로 초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 뭔가를 선명하게 보려고만 하잖아요. 하지만 이 선명하게 보려는 것과 반대로 흐릿하게 보는 것도 그림 형태 잡을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형태가 복잡하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빛이 왼쪽 위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어두운 흐름이란 게 있어요. 미술학원 다니면은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에요. 어두운 흐름을 가장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태 잡을 때 외곽 라인 가장 많이 사방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 체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바로 어두운 흐름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빛이 왼쪽 위에서 온다고 했을 때 대부분 이런 식으로 그림자와 함께 어두운 흐름이 형성이 됩니다. 이걸 처음에 잡아놓고 시작하지 않으면은 형태가 깨진다, 덩어리감이 없어 보인다 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초보 분이실수록 먼저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부터 잡아두고 하시려는데 안 됩니다. 흐릿하게 이렇게 보신 다음에 전체적인 큰 덩어리부터 어두운 흐름을 잡아놓고 들어가시는 게 전체적인 덩어리감 잡는데 정말 중요해요.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바로 선의 스피드입니다. 초보분들의 경우에는 내 드로잉의 스타일이 뭔가 조금 아쉽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하실 때 한번 이 선의 스피드를 바꿔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선을 빠르게 그으면은 굉장히 러프한 느낌이 나게 되고요. 선을 천천히 그리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조금 터프한 느낌이 나는 그림을 많이 그린다 하시는 분들은 선을 조금 천천히 이렇게 써보시고요. 나는 너무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나서 뭔가 멋지고 스피드한 크로키 같은 그림 그리고 싶다 하실 때는 선에 조금 더 스피드를 주어서 이렇게 그려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섯 번째 팁은 연필의 굵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특히나 이것은 뭐 묘사나 이런 드로잉을 하실 때 많이 느끼실 수 있는 점인데요. 샤프 등의 얇은 심으로 무언가를 그리실 경우에는 크레용처럼 두꺼운
두꺼운 펜으로 그릴 때보다 훨씬 더 묘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같은 면적이지만 샤프는 이 정도 면적만 한번 그었을 때 차지하게 되고 크레용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그어도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뭔가 샤프는 비어 보이는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무언가를 추가해야겠다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자잘한 묘사를 많이 하게 되고요. 크레용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굉장히 심플하게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초보분들은 응용을 하시면 좋은 게 내가 만약에 묘사충이다, 나는 조금 묘사를 너무 많이 해서 그림 그리는 게 과정이 힘들다 하시는 부분은 조금 더 두꺼운 펜을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나는 조금 너무 그림이 단순하다, 디테일하게 많이 그리고 싶다 하실 때는 펜을 조금 얇은 걸로 바꿔서 써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벌써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연필, 심지의 길이입니다. 제가 입시미술 할 때 이 부분을 간과해서 굉장히 고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연필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 부분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잖아요. 여기서부터 심지까지 길이가 길면 길수록 선은 흐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짧으면 짧아질수록 진한 선을 그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입시미술학원 다닐 때 연필이 빨리 닳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깎아두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한 선이 안 나와서 가장 어두운 부분이 진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조금 내가 연필을 짧게 깎았어야 됐는데 그 점을 간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로잉 하실 때 조금 연필 긴 것도 준비하시는 거 좋지만 별개로 조금 짧은 연필도 몇 개 준비하셔서 번갈아 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드로잉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드로잉 하실 때 6가지 초보분들이 알아두면 정말 좋은 팁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팁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 Just need a sign.